예, 반갑습니다. DK 재즈밴드입니다. 방금 연주했던 곡은 연탄 보일러라는 매우 그 따뜻한 느낌의 곡이고요. 오늘 이 세 팀이 진 퀸텟 그리고 DK 재즈밴드 그리고 바람처럼 이 세 팀이 소리문화 전당 명예로 해서 연주하게 된 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되게 역사적인 오늘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상당히 떨리고요. 네. 제 말 끝이 막 떨리죠? 아닌가요? 네. 매우 그 작은 공간, 그리고 클럽이나 뭐 커피숍 또는 또는 개인 그런 앞에서 연주하다가 이렇게 되게 사운드 좋은 공연장에서 하니까 색다르기도 하고 또 긴장되는 공연입니다. 오늘 저희가 연주할 곡들은 그 최근에 발매된 저의 앨범에 담긴 곡들이고요. 반려동물, 특히 강아지의 삶과 죽음을 이렇게 시리즈물로 이렇게 곡을 작곡을 했고 그런 곡들을 앨범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. 오늘 그 앨범에 담긴 곡들을 연주할 거고요. 두 번째 곡은 그런 곡들의 대미를 장식하는 곡입니다. 그 올드팬 주인과 함께 평생을 지내온 어느 노견에 대한 노래입니다. 올드팻을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
알토색소폰의 박찬영. 아, 어리지만 그 아, 네. 늙어가는 것들을 잘 노래해 줬네요. 네. 네. 그 공감할 거라 확신하고요. 아, 피아노에 또 아주 걸출한 전주가 나온 걸출한 피아니스트가 될 겁니다. 네, 김수열 씨. 어쩜 이렇게 어리고 그런데 이렇게 차분하고 정말 진지한 뮤지션인지 제가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. 네. 아, 컨트라베이스라고 하죠? 네, 컨트라베이스의 원현조. 아, 재즈 연주를 듣다 보면 아까 그 진 퀸텟 또 솔로를 하고 이렇게 트레이드 할 때 아주 센스 있게 박수를 쳐주셨는데 재즈 음악에서 이 드럼을 잘 들으면 재즈를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어요. 예, 드럼 솔로나 드럼이 뭐 하고 있는지 드럼에 의해서 많이 구분이 되거든요. 곡이. 그래서 아주 특히 물론 다른 장르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재즈에서는 정말 중요한 존재고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. 드러머 이유민 씨입니다. 예, 올드팻을 들려드렸고요. 아, 이번 곡은 저랑 어떻게 우연히 그 인연을 맺게 돼서 제가 기르게 된 이쁜 강아지가 있거든요. 그 강아지 이름이 꽥꽥인데 예, 꽥꽥을 위한 곡입니다. 앨범에 보면 영어로 마치 그 어스퀵처럼 꽥꽥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꽥꽥이라고 한글로 쓰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멋있게 꽥꽥 했고요. 네, 꽥꽥입니다.
그 꽥꽥이라는 경쾌하고 빠른 곡이고요. 이런 약간 모던하면서 약간 락적이기도 하고 이런 곡들도 있고 좀 서정적인 곡들도 있는데 아마 다음에 연주할 곡이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그 우리 팀의 가장 그 대표적인 컬러를 나타내는 곡이 아닐까 하고요. 제목은 별 헤는 밤이라는 곡입니다. 밤하늘에 이 차가울수록 별이 잘 보이죠. 네. 그런 밤하늘을 노래한 곡인데 어떤 강아지를 제가 어렸을 때 키웠는데 얼어 죽은 날이 있었어요. 매우 추운 겨울날 그 강아지가 아마 아팠는데 아무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도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. 그 강아지의 죽음을 몰랐었고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 몰랐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아 반복이 되는구나 이게 그게 가장 무섭게 느껴졌고 제가 또 음악을 해나가는 어떤 의미도 구도적인 어떤 그 음악을 통해서 그런 거를 내가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곡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그런 노력들이 담겨진 곡이고요. 마지막 이 곡을 마지막으로 오늘 연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별 헤는 밤입니다.
드럼의 이윤민 씨, 컨트라베이스의 원현주, 알토색스폰의 박찬영, 피아노의 김수열. 저는 DK 유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